이번엔 술과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유명 연예인 소식입니다. 탤런트 최철우 씨가 여성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지금도 뭐 입이 열 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고 장인어른, 장모님, 어머니 다 제 잘못으로 되게 고통받으셨구나. 죄송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계속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 힘으로는 감당 안 되고 또 혼자 있기도 힘들고 힘들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친정에 가 있고. 철호 씨네 부부도 12살 차이가 나다 보니 사돈끼리 나이 차도 무려 20살이 넘습니다. 저랑 와이프랑 뛰던가 장모님이랑 저랑 뛰던가 장인장모님하고 어머니가 좀 그 어머니 버리다 보니까 연세가 엄마 아빠랑 어머님이랑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게 되면 항상 좀 힘들었어요. 결혼 12년 동안 사돈이 만난 건 겨우 5번. 5년 전 만남을 마지막으로 전혀 왕래가 없었다고 하네요. 장인장모님 오실 때 며느리 형을 굉장히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게 마지막이지 않나 싶네요. 이제 엄마가 저한테 이제 처음 얘기를 하셨어요. 아빠가 너무 속상해 하셨다. 네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머님이 너 자체가 되게 미우신 것 같다. 아 이거는 아닌데. 당분간은 좀 안 만나게 하려는 게 좋겠다 한 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게 된 거죠. 마음에 쌓아둔 앙금을 풀기 위해 5년 만에 6번째 만남을 준비하는 사돈끼리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구석구석 꼼꼼히 사돈맞이 청소와 음식 준비가 한창인 철호 씨네. 12년 만에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랑 집에서 식사를 하는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어머니하고 장인장모님하고 좀 그간의 오해나 이런 것들을 좀 풀고 이번 기회에 좀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더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며 곱게 단장하시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저는 사돈 12년 차 연기자 최초로 엄마입니다. 저가 예, 내 얘기 들어봐. 너 결혼하고 사돈하고 같이 여기 집에서 밥 먹은 일은 없었거든? 예, 처음. 여분이 처음이야. 예, 예. 오늘 뭐 할 거냐? 사돈하고 처음 만나는데. 오늘요? 오늘 샐러드하고 초밥. 그건 아니다. 초밥 집에 가서 초밥 먹고 너네 사 먹고 저 밥을 따끈하게 해서 사돈으로 대접하게 해라. 야채 잡채 하고. 잡채요? 어, 야채 잡채 조금 하고 호박전 부치고. 오늘 양식인데 좀 저기 할 건데. 양식은 네 사정이고 나는 사돈 대접을 그렇게 하고 싶잖아. 아이고 시어머니 성격 있으시네. 저기는 있어요, 명태는. 그래, 그러니까. 그럼 잡채 말고 전을 할까요? 전만 하면 안 되지, 잡채를 해야지. 잡채 한 접시 해. 어떻게 너는 혼자 시어머니 말을 그냥 항상 그렇게 고용하냐. 아이고,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난감하네, 난감해. 저기. 꼭 이렇게 마토를 다뤄 하라면 하는 거지, 어? 아니. 아니, 솔직히 엄마 잡채 먹어보고 싶긴 하다. 맛있긴 한데. 맛있긴 하지. 그 오이가 정말 예술인 것 같아. 잡채 오이는. 11년 만에 집에서 음식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잡채도 좀 맛깔나게 하고 집에서 하는 건 좀 따뜻하게 된장국 하나라도. 호박전 얌전치를 부치고 따뜻한 밥 해가지고 누룽지 끓여서 숨이 잡수때 대접에다 이쁘게 얌전치를 따끈하게 숭늉 들여. 아니면 잡채 맛있는데 나가서 먹을까? 아이고 그러지 마. 여기 되게 잘하는데 잡채. 아이고 사라. 여기 산 사람 진짜 잘하는데 잡채. 나 사는 동안에 사돈하고 밥 몇 번이나 먹냐 집에서. 그러게.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아, 내 네, 오늘 안 그래도 저기 된장찌개에다 나물 해가지고 조금 하려다가 너무 일이 많을 것 같아. 아이고 일 많아도 하셔요 오늘은.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너는 일만 안 하려고 만드냐? 아니 간단하고 예쁜 아이고 그런 맞추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은 내 맘대로 니네들 한번 고집 씌워도 오늘은 내가 하라고 시킬 거니까 해야 된다. 가서 장 봐봐. 아, 어머니 정성이잖아요. 그걸 좀 느꼈어요. 아, 야 사돈이랑 처음 그렇게 해요? 한번데 그 정도도 안 하냐 뭐 이러는 게 맞는 말씀이고 어머니가 또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뭐 실제 신경 안 쓰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잡채랑 뭐 이것저것 하라고 하셨을 때 아 어머님도 신경이 쓰이시는구나 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철호 씨 장인 장모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사돈 만나러 갈게요. 잘 좀 이쁘게 좀 해주시오. 네. 네, 원장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니까 그래도. 아 오랜만에 쉬는데. 설레네요 이제 마주. 그래. 안녕하세요. 사돈 12년 차 연기자 최철호 장인 김찬내입니다. 연기자 최철호의 장모 민욱희입니다. 머리 좀 가려드려야 될까? 가려줘야 될 것 같은데? 사비는 더 하얀데 봐. 완전히 하얗지. 젊은 사람이 머리 하얗지. 하얗지. 걱정이 했죠.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솔직히 시어머니 빨이잖아요. 우리한테도 어머니 빨이잖아요. 어르신이고 부모님 같게 되고 항상 또 자주 뵙지 못하고 오랜만에 뵙고 하니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용실에 이어서 이번엔 떡집. 맛있게 잘했어요. 네. 사돈이 갖다 준다. 네. 사돈은 이걸 엄청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맛있겠다. 사빈이 좋으시다겠다. 네. 이렇게 떡 맛있게 잘 드셔야 되는데. 네. 되게 포장해 드릴게요. 입안이 떡을 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5년 만에 사돈을 만나러 가는데요. 20살 넘게 차이 나는 사돈을 만나는 기분이 어떠시려나. 어쨌건 가슴이 두근두근하네. 오랜만에 뵈니까. 사돈을 가면 반갑다고 하지 않게. 응? 그래도 진짜 한참 만에 뵙는 거네.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못 뵀잖아요. 같이 이제 전화라도 해서 인사말이라도 하고 서로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하니까 안 좋게 생각도 하실 테고 섭하다고 생각도 하실 테고 여러모로서 그냥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하도 안 다녀가지고 좀 오래간만에 가는 게 마음이 좀 두근두근해요.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사돈 대접할 음식이니 서로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직접 준비를 하십니다. 그렇죠. 음식은 정성이죠. 미나리 너무 많은데 어머 조금만 쓸까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응? 뭐 잘하시겠지만 장인 장모님 만나서 너무 며느리 흉보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자기 딸 흉보면 뭐 좋아하냐야? 그렇게 안 할 거지? 안 보지. 알았어. 옛날처럼 그러면 안 돼. 옛날에 어쨌는데? 아니 옛날에 흉보 봤잖아, 솔직히. 네? 제가 없을 때 장인 장모님 오실 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며느리 흉을 굉장히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장인 장모님 무슨 말씀을 어머니한테 드리겠어요. 다 듣는 입장일 거고 어머니가 다 얘기하실 텐데 수위를 조금씩만 다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바람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5년 전 철호 엄마는 병문안 온 사돈에게 그동안 섭섭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는데요. 이 일로 인해 사돈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고 급기야 철호 부부가 나서서 양쪽 사돈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지금 내려오라고? 뭐 보따리를 잔뜩 가져오나봐. 알았어. 어? 야, 보따리를 잔뜩 가져오나봐. 장인, 장모 도착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나온 철호 씨. 오셨어요. 아이고, 애쓰셨네. 네. 아이고, 사위 아주 오랜만이네. 예. 네. 물도. 아이고. 뭐 이렇게 좋다. 와, 많다 많어. 오랜만에 사돈 만나신다고 신경 엄청 쓰셨네요. 예. 네. 한번 더 내려와야 되겠네. 우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와? 무거워, 무거워. 아. 결혼 후 계속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에 이 집에 온 건 처음이시랍니다. 엄마. 우리 딸 그냥 제대로 사는 모습을 가서 가보고 싶고 가서 이렇게 그냥 안정된 살림을 이렇게 하고 살고 하는 모습을 찾아가서 보고 싶고 했거든. 마음속으로는 항상 가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울컥하는 게 금방 막 뭐랄까 눈물에 나올 듯이 그런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엄마! 엄마!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오시느라고. 엄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오랜만이에요. 네. 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땅에 놓으시. 네. 이제 딱 뵀는데 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욱하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고 이제 보니까 딱 보는 이렇게 빛난 순간에 많이 여유신 것 같고 사돈보다도 그냥 친정엄마 빚고서 이렇게 아우 많이 여유셨구나 생각이 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 울컥했어요, 저 마음이.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다. 여유신 나중에.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잘 뜻사 오셨어? 그러니까 뭐 딸네 집에 막 그냥. 아이고. 예, 아이고. 응하셨죠? 수고하셨어요. 응하셨죠? 아이고, 장인이 무릎을 다 꿇으시네. 아이고. 아이고. 아, 마음이 아주 훈훈하니 좀 좋더라고요. 부모 뵙는 것 같고 후원한 마음이 들고 하나 뭐 좀 뭐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빈 처음에 딱 바양 나오고 이렇게 문 앞까지 나오셨을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